속초로는 시외버스를 타잖아? 맞아. 그러면은 시외버스가 딱 쓰면은 바로 앞에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입지가 좋아. 그치? 어. 여행자들이 딱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야. 터미널. 여기 터미널. 여기 터미널이야. 오. 터미널인데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면은? 짜잔! 내 위치가 완벽하네요. 그래서 완벽한 날들인가? 도착하자마자 서점에 들려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하는 작가가 지역 콘텐츠를 담아놓은 책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흔히 가이드북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 현지인들만의 특별한 시선이라든지 특별한 장소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고 나란 작가들이 자신들의 책들을 쓰는데 이 책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큰 서점이나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고장의 자기 서점에서만 그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대만 타이페이 가서 한 달 살기 할 때도 서점에 가서 그 책 기억나? 카페 투어 책도 있었고 맛집. 근데 뭐 이렇게 맛집 소개가 아니라 이 음식의 역사. 왜 이 음식이 이곳에서 뭐 유행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은 그분들이 직접 쓴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건 진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만 가면 돼요. 관광지 정보는 다 뭐 동명항, 대포항, 뭐 새우튀김, 뭐 홍게, 대게 뭐 이런 얘기인데 와서 지금 현지 분들 몇 분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분마다 다 하는 얘기가 영랑호 가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횟집에 안 간대요. 어쨌든 현지인의 삶과 여행객의 삶이 다른 건데 이왕이면은 저희는 그래도 베테랑 여행가니까 현지인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장소에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속초 일살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스티커로 제작해서 여기다 제가 16장씩 넣었거든요. 네네네. 붙이셔도 되고 책갈피도 써도 되고 저희 남편이 5평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 결혼한지 34년이 됐거든요. 딸아이 낳고 15평 만들고 서점만 계속 키워온 지고 이거는 속초 중학교 학교터예요. 학교가 이제 이사가고 비길래 저희가 이제 손들고 들어온 거죠. 여기를 2003년에 이거를 다시 재오픈 이제 집을 짓고 오픈을 해서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애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일부러 인사하러 올라오고 그래요. 뭐 아저씨 똑같으시네 이러면서 자기네 학창시절이 문당에 다 있대요. 그럴 때 되게 반갑고 여기 인구가 8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원이 3만 명이 넘거든요. 아이고야. 공간이 책 보시는 공간이에요. 너무 이쁘고 잘 해주셨더라고요. 저걸 왜 저렇게 뺐냐면 사람이 숨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저기는 이제 조용히 책 보실 분들은 저기 크기까지 와서 보시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30년, 40년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 이런 서점들의 귀함이 때문에 이렇게 속초에 와서 이렇게 서점 투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손길이 무섭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 그러니까 따님이 디자이너시다. 예쁜 공간이 왔네요. 여기 어딘가요? 우리가 취미로 현대미술관에 자주 가잖아. 네. 속초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서 현지분이 추천해줘서 한번 와봤어요. 네. 보통 미술관 하면 유화가 많은데 여기 유화미술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각만 모아놓은 미술관인데 너무 예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역시나 전체가 다 포토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지? 여기는 바우지움 미술관인데요. 이름이 독특해요. 바우지움이거든요. 네, 바우는 강원도 사투리로 바위를 뜻한대요. 지움은 뮤지엄에서 따온 지움. 그래서 합쳐서 바우지움인 거죠. 네. 실제 조각가이신 아내와 그리고 의사인 남편이 두 부부거든요. 저희처럼 그 부부가 사비를 들여서 만든 공간인데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보면 되게 규모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5,000평이에요. 네, 이거는 봐도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인들이 많이 와 맞아, 함께 맞아. 있었고요. 가족 단위로 아이와 함께 산책경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속초 IC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소녹함 델피노하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네. 그 근처예요. 티켓값은 9,000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9,000원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노 또 어디서 마시냐? 둘러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진하게 내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실 수 있어요. 카페도 엄청 예뻐요. 볕이 너무 잘 들더라. 네. 저희가 가려는 거는 커피 헤어라는 카페인데 이 동해 해변 앞에 있는 작은 카페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 여기야? 예쁘네. 그러게. 이거 그릭 요거트였나? 여기서 만든 요거트 같아요. 찰기 있다 그러나 쫀득쫀득해. 이거 보이세요? 이런 느낌? 약간 진짜 찰기가 있네요. 예, 찰기 있는 이런 요구르트는 또 처음 보네요. 와. 더블 시나몬 크림 라테. 여기 크림도 마시멜로 녹인 것처럼 되게 풍부해요. 이렇게 먹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속초에도 예쁜 카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백정민 씨가 자신 있게 데리고 온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큰 데 가고 싶진 않았어요, 카페를. 그래서 작은 카페를 찾았는데 해변 앞에 있기도 하고 너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으신 거죠. 저희도 한 40번에 한 달 살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일주일 살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아내랑 처음에 한 달 살기를 왔다가 그게 두 달, 6개월, 8개월까지 갔다가 속초예요? 네, 아예 정리하고 속초 내려온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속초의 매력이 뭐길래 여기 눌러앉게 되셨나요? 속초 뭐 산, 바다, 호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여유로운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예쁘네. 난 괜찮아? 아니요. 어떻게? 귀여워.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사이즈. 전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발리에 갔는데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카페 문화가 막 이렇게 불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카페 중에서도 힙스터들이 간다 하는 카페들은 나무가 아니라 시멘트로 마감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발리 하면은 나무도 많고 그래서 라탕공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있는 흔히 있는 재료인 나무나 라탄을 이용한 그 인테리어는 좀 식상한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비싼 재료는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보기에는 되게 좀 희소하고 되게 멋져 보이는 거죠. 여기도 지금 굉장히 넓은 공간 벽을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의자들만 라탄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서울에도 있는 체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 한가운데 이렇게 크게 지어놓음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못 느껴본 카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양양까지 고속도로 타고 오셔가지고 속초로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바로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도 좋으니까는 커피나 여기 베이커리도 파는데 빵이나 이런 게 맛이 없으면 또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도 좋아야 하지만 커피 맛도 좋아야 되고 빵 맛도 좋아야지. 빵을 세 종류를 먹어봤잖아요. 네. 버터를 아낌없이 썼잖아요. 맛있잖아요. 저희가 브런치하러 오면 좋겠다, 그렇지? 네. 빵을 직접 만드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